예, 안녕하십니까. 아, 이 스튜디오 찾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아, 괜찮습니다. 지난번에도 왔었는데 얼른 못 찾겠더라고요. 예. 제가 교수님이 안 오시는 바람에 제가 제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예. 그러시고 지금 경희대학에서 시다가 이제는 지금 정년을 하고 촛불 승리. 그렇죠. 예. 원래 교수님 전공이 뭐시? 저도 소논문 여러 편. 저는 정치학하고 네. 신학을 했습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그러시군요. 아, 정치학 소논문 제가 여러 번 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이 해방 후 현대 정치 과정에 대해서. 그것도 그랬고요. 네. 특히 이제 저는 이제 그 세계 체제론을 가르쳐 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 지난 500년 동안에 근대 자본주의가 세계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네. 관심이었기 때문에 네. 그걸 쭉 가르쳐 왔고 또 신학도 가르쳐 왔고요. 네. 네. 지금 그러면서 이제 지금 촛불 승리 전환 행동의 상임 대표를 맡고 계시죠. 네네. 왜 촛불 전환 행동의 상임 대표를 맡고 계십니까? 그것부터 좀 궁금해요. 네. 원래 이것이 대선 과정에서 네. 이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을 네. 중요한 주제로 내걸고 시작한 시민 운동이고요. 네. 이것이 이제 대선 이후에는 대선 과정에서는 그렇게 했고 네. 중간 단계에는 정치검찰의 쿠데타가 대선을 통해서 정치로 완성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네. 이런 의지가 모였고 대선 이후에는 우리 사회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도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요. 세계적인 여러 가지 위기가 있죠. 네. 이 위기가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제대로 있을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촛불 승리 전환 행동이라고 하는 형태로 발전해 왔어요. 지금 이제 줄여서 촛불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차적으로 이제 윤석열 정권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네. 그에 못지않게 우리 사회의 정치 교육, 시민 교육 그리고 뭐 기후 위기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네. 이게 이제 대선 과정에 1년 동안에 모아진 시민들의 힘이 네. 그걸 조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상임 대표를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 네. 시민들의 요구가 그렇게 응집돼서 네. 조직화의 단계로 가는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 발전이죠. 네. 거기에 이제 제가 정년 이후에 사회 활동으로서 같이 손을 잡고 하자는 요청이 있어서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수님께서는 촛불이라는 거. 네. 촛불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시민들의 지적성, 정치에 대한 지적성과 정치 권력에 대한 국민들이 하겠다라는 어떤 그 표현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러한 것이 촛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인데 촛불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바뀔 수가 있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도 확실하게 우리가 응징할 수가 있고 퇴진도 끌어낼 수 있다. 이런 어떤 그런 믿음 그런 뭐 이제 현실에서의 네. 당장의 어떤 요구를 실현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리가 될 수가 있는데 네.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에서는 장외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장외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그곳이 직접 민주주의 현장입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오늘날 이제 한국 정치가 파행이 되는 가장 중요한 까닭은 네. 바로 그런 직접 민주주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입법, 행정, 사법 이 세 네. 삼부를 놓고 네. 삼권 분립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제도적인 어떤 견제 균형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 사회가 경험을 해온 것을 보면은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하는 게 아니라 네. 서로 동맹을 맺어서 이 시스템 전체가 요새화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철벽이 돼서 네. 그들만의 특권을 누리는 구조로 변모해버렸다. 네. 그렇게 되니까는 시민들은 선거에만 동원되는 네. 또는 이런 조작의 대상이 되는 네. 그래서 시민들의 주체성이 철저하게 부인되는 과정으로 형태는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네. 실질 내용은 그것과는 전혀 반대로 가고 있는 네. 이런 현실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한 기초죠.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시민들이 주권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또 기본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이거는 이제 거리의 공간만이 아니고 네. SNS의 공간도 매우 중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
또 향후에 정치 세력으로서의 조직된 힘을 발휘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해내야만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네. 대의제만 하나 보더라도 네. 이게 이제 간접민주주의 체제이고 그렇죠. 예. 간접민주주의 체제를 하게 되는 까닭은 우선 공간의 문제, 인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것을 최대한 집약하는 그러한 제도로 선택을 역사적으로 해온 건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내 대리자를 뽑았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위임한 건데 네, 위임한 거니까. 위임을 받을 때는 고개를 숙이는데 받고 난 다음엔 뭐 시민들이 만날 도리가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국회에서 농장을 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 요구 의회 정당도 있고 또 의회도 있는데 철저하게 이용해버리는 거죠. 시민들의 권리를 표로 계산해서. 그러니까 이런 불만과 요구가 누적되지 않겠어요? 누적되는 데 비해서 이쪽은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여기대로의 자기들의 특권 구조를 방어하는데 네. 전력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이따금 들어주는 척하죠. 근데 이거를 이제 시민들이 그 정체를 알아버렸어요. 이제는. 알았죠. 네, 그래서 니들이가 안 된다. 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의 주역, 주체, 주인들이 나서서 역사를 바꾸는 일들이 일상화돼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보통 보면은 2016년에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계속 쌓이면서 이건 아니야 라고 대중들로 응집된 힘이 표출된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게 기반이 돼서 네. 이제는 일상화되는 그러한 민주적 어떤 역동성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 이제 이런 촛불 행동에 매우 중요한 어떤 사회 철학, 우리 사회의 전망 네.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우리 저 교수님이 이렇게 좀 그 시대적 그래서 흐르는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네. 전 아주 반가운 것 같고요. 네, 고마운 맞습니다. 것 같고요. 또 대중들에게 이런 걸 해주시면 아 내가 왜 촛불을 들고 있느냐. 네. 이 행위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시대사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는 것 네. 같아서 아주 고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근데 결국은 이제 저는 다른 얘기만 문자폭탄도 결국은 네. 교수님의 말씀의 연장선상으로 본다 그러면은 표출할 데가 없으니까 국회의원 회관에 전화해봐 여비서가 뭐 받아주나요 안 받으지 도대체 국회 우리가 뽑아서 우리가 월급 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좀 의사를 전달하려 그러면 뭐 너무나 높은 데 있어 그러니까 그것이 나타나는 게 하나의 문자 폭탄이 아니겠냐 이제 그 표현도 참 묘해요 네 문자 폭탄에서 터져서 사람 죽는 것도 아니고 글쎄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규탄을 당한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충분하게 서로 설명하는 과정이 있기가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 이전에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는 이제 무차별적인 또는 비이성적인 그러한 행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문제 제기죠. 그렇죠. 그 문제 제기 앞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정치인들의 태도이지. 그렇지. 그걸 문자 폭탄이란 말로 비난하는 거잖아요. 비난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시민들의 목소리, 인민들의 목소리, 국민들의 목소리, 이것은 하늘의 목소리로 듣는 것이 민주주의의 철학적 바탕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폭탄에 비유해? 저도 말을 오늘 잘못했네. 네. 아니 뭐 흔히들 이렇게 언론이 쓰니까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양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거죠. 네. 그 양이 워낙 많다고 한다면 여론조사를 하면 그만큼의 의견이 다수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다수가 언제나 진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수가 어떤 국면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을 때에는 네. 문제제기를 할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럼 그 이유를 근본으로 돌아보는 것이 정치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 현재 여러 가지 많은 민주 역사의 격동을 치러왔는데 네. 그만큼인가 시민들의 의식은 상당히 높아졌는데 우리 정치권은 후퇴하고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보면은 윤석열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네. 정부와 당의 관계를 봐도 그렇고 네. 또 이제 국민의힘을 봐도 그렇고 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국정을 맡았으면 국정에 대한 어떤 전망의 제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전망의 제시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얘기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고 그냥 정치 행태에 대한 비판만 지금 무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예, 예. 윤석열 정권의 100일만 봐도 네. 우선 이 100일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향후 몇 년간의 정책의 뼈대를 구성하는 결정적 시간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수위 시절부터 보면은 난데없는 집무실 이전으로 굉장한 소란을 네.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새로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제시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체제 정비와 네. 여기에 필요한 인사들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는 걸 제시하는 건 임무입니다. 의무고. 그렇게는 못 봤죠. 검찰, 경치검찰이 구태타가 기반이 돼서 그리고 언론과 함께 합작을 해서 만들어진 정권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네. 거기에는 정면 문제 제기 하나 필요한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정에 진력을 다해서 국민들의 삶의 고통을 풀어주는 아주 진지한 모색 과정 또 헌신의 모습이 있으면 평가가 좀 달라질 거예요. 그래도 좀 그래 좀 조금이라도 네, 기대해 보자 뭐.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국민들이 지금 경악하고 있는 것은 네. 직무유기 상태가 너무 오래 간다는 거죠. 직무유기다. 교수님의 진단은 직무유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나. 예. 일을 안 하는 거죠. 국민들을 위해서는 일을 안 하고 특권층을 위해서는 일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제도나 법도 대자본 대기업 재벌들을 위한 정책. 이렇게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부담은 사회화시키는 거죠. 사회화시킨다면 대중들이 진다는 거죠. 우리가 또 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방식이 될 뿐만이 아니라 아주 단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지난번 폭우 사태에 대통령 윤석열이 보여줬던 모습이죠. 집으로 돌아가면서 침수된 아파트를 봤으면 급히 차를 돌려서 맞아요. 그래서 폭우에 대한 비상대책을 총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네. 안 했거든요. 그냥 일상적인 삶이 돌아가는 것처럼 퇴근을 네. 했어요. 네.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 순간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어떤 한 개인, 사적 개인이 아니고 국가의 자산과 시스템을 총괄하고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공적 인간이에요. 네. 그리고 그 공적 인간을 통해서 또 공적인 존재를 통해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의 정보망 네. 그리고 현장에 대한 검토 그 현장의 현상만 알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전체의 그림을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서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자원을 균형 있게 배치할 건가 어디가 가장 좀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실하게 보여 네. 보고 판단하는 역할을 맡긴 거잖아요. 그렇죠.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리고 전화를 했다고 해요. 전화지시로 지금 통할 세상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되니까는 그러니까 국무총리는 지하벙커 수준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래? 그럼 왜 집무실을 옮기지? 집에서 그냥 자택근무하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죠. 그러니까는 이 청와대로 옮길 때부터 그런 건 예상이 된 거죠. 청와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구준군 걸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의 국가의 시스템을 총체화한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에요. 네. 그 공간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적으로 정치의 막중한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그 건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미학적 가치는 또 굉장히 중요해야 하죠. 그 외교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현장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말살시켜버렸어요. 말살시켰습니다. 그렇죠. 그치. 그리고 이제 무슨 적절한 언어시라고 거의 조롱의 대상처럼 돼서 유휴의 장소, 홍보를 찍는 홍보 뭐 모델 뭐 이렇게 국격을 손상시켜도 되는가? 근데 그것은 결국은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을 펼 것인지에 대한 생각과 자세가 없었기 때문이고 근본으로 돌아가면
검찰 권력이 집중돼서 그걸로 권력을 누리는 것에 최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네. 오늘날의 한 사회가 자기 문제를 푸는 건 굉장한 복잡계 시스템이죠. A를 해결하면 B에서 문제가 터지는 것이고 B가 해결되면 CD가 그 문제를 떠안게 되고 이게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예상하지 못한 어떤 복잡한 다층적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네. 흔해요. 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그 전문가들과 함께 이걸 총괄할 수 있는 총체 판단 능력을 정부가 가져야 합니다. 근데 요직에 검찰들을 깔아놨어요. 과연 될까? 쉽지 않죠. 안 되지. 네. 그 분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전문적인 역량을 길러와도 쉽지 않은데. 문제는 새롭게 발생하기 때문에 간단치 않아요. 맞아요. 최강의 방역 국가에서 최하로 떨어지는데 몇 달 안 걸렸어요. 이런 거는 말하자면 국가의 전문성과 총괄성 자체가 허물어졌다. 이게 직무유기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직무유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국정 파탄이 되고 그 고통은 국민들이 고스란히 안게 되는 것이죠. 네. 거기에 이제 또 하나 중대한 문제는 네. 바로 이렇게 권력 누리기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국정 시스템에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해 들어가고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이런 과정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네. 이거는 결국 뭐냐 하면 국가 털어먹는다는 얘기죠. 이게. 털어먹는다. 예. 그렇죠. 단적인 예로 보면은 법인세를 감세해주면서 15, 16조 정도의 세수가 사라졌는데 네. 이걸 메꾸겠다고 국가재산인 여러 토지나 건물을 팔아서 그걸 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이제 거의 비슷한 돈이에요. 근데 수상하단 말이죠. 예, 아니나 다를까 이른바 기재부 모피아라 그러죠. 그런데 강남에 월장한 건물, 새로 신축한 건물, 잘 돌고 있는 건물도 불필요하거나 또는 놀고 있는 재산처럼 만들어서 팔려다가 딱 걸려버렸어. 굉장한 사건이에요, 이건. 조직적으로 국가 자산을 자기 것으로 손대는 거잖아요. 도둑질이잖아요. 그것도 뭐 아는 재벌한테 다 팔겠지. 감사원이 이걸 해야죠. 감사원이요? 감사원이 이걸 안 하는 거죠. 검찰이 수사를 해야죠.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자본은 세금도 깎아줘. 물건도 싸게 나와서 그걸 또 내 걸로 만들 수 있어. 꼭먹고 안 먹고.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시스템이 이 안에 있다. 그 우리가 금융위기를 90년도 말에 겪었을 때에 전경유착이라는 말 썼잖아요. 네. 그걸 이제 영어로는 크로니 캐피탈리즘 표현을 쓰는데 끼리끼리 해먹는 자본주의. 이런 특권 시스템을 통해서 이걸 보다 훨씬 고도화시키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법을 다룰 자는 법기술자들이 워낙 많아서 네. 그걸로 포장을 해서 정당한 것처럼 만드는 이런 과정을 일상적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힌 일을 국민들이 모른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알아요, 이제. 다 알아요. 그리고 언론도 최근에 보면은 기레기라는 비난을 받았는데 그 언론이 최근에는 옹호해 주진 않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건들이 드러나요. 맞아요. 국민들이 판단하게 만듭니다. 저는 그동안의 시민 민주주의의 성숙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모순이 드러나면서 도저히 그것은 봐줄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 물론 아직도 굉장히 중대한 문제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네. 그런 과거에 비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송두리째 지금 뒤흔들고 있다는 것. 너무 당장... 힘들고 피곤해요. 솔직히 한 개인으로 봤을 때는 진짜. 그렇죠. 짜증나, 어떤 때는. 네. 법무부 장관 한동훈의 궤변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보면은 정말 국민들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그건 일종의 뒤집어쓰기의 검찰개혁이죠. 이런 공작이고 실제로는 검찰의 기존의 권한이었던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는 것이고 수사는 경찰에 넘기는 중간 과정에서 개정검찰청법이 생겼죠. 이건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동안에 거의 모든 영역, 이른바 6대 범죄라고 하는 형태로 이 수사의 권한을 줬는데 이걸 두 개로 줄인 거잖아요. 부패, 경제 뭐 이렇게 해서 줄였어요. 그런데 이 법에 이것을 축소하고 그다음에 이것만으로 포괄되지 않는 중대범죄를 대통령령으로 하게 돼 있게 됐어요. 등 해가지고. 이 등이란 말을 상당히 농간을 부린 거죠. 등이라는 건 모든 걸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이거의 취지는 뭡니까? 취지는 수사 대상의 축소예요. 그러네요. 그 포함을 시키더라도 축소한 토대 우에서의 포함이에요. 나머지 네 개 범죄를 등에다 넣으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 나머지 네 개를 다시 짱깁기를 해서 이 두 개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것도 경제 범죄 아니야? 이것도 부패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는 기가 막힌 거죠. 네. 어? 입법 취지를 훼손해? 그러면은 국무위원이 입법부야?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한테는 1개 장관이라고 그랬더니 본인이 1국의 장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1국의 장관이니까는 입법부의 권한을 자기가 써도 되는가 그런 건 아니에요. 또 하나 중대한 모순이 보면은 이 개정된 검찰청법을 가지고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어요. 이거 뭐 잘못했다고 문제 삼고 검찰 권한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곤란하다 이렇게 문제 제기한 거죠. 그랬을 때 이 똑같은 검찰청법을 가지고 이게 권한을 침해하고 축소해서 수사의 정상적 활동을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불만을 제기한 거예요. 축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같은 법을 놓고 이것을 가지고 확대의 논리를 삼았어요. 등자 있잖아. 그 니네가 등자 놓잖아. 이렇게. 그 국회에서 태도 굉장히 불량했죠. 아주 뭐 국회는. 질문하면은 네. 그 질문 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하던 얘기 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아,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게 모든 걸 보여주는 것이죠. 지난 100일 동안에 직무유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관심 있는 것만 챙겨. 아, 요직에는 그런 식으로 검찰 권력을 앉혀. 그 다음에 사적 인맥을 놓고 이 권력을 사유화시켜. 그 빚은 작동을 해. 그리고는 그 수억, 수십억 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 공사. 이걸 또 챙겨줘. 아는 업체에다가. 그리고는 이제 취임식에 초청도 해. 미치겠다, 정말.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또 매일매일이 재앙. 국가재산 또 팔아먹고. 네, 매일매일 재앙인 거죠. 네. 정상적인 사회라면, 우리 사회가. 그러면 여기서 중단시켜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자격이 있어? 선거라는 제도가 모든 걸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선거에서 선출된 선출 권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당성이 있는 거죠. 네.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절차적 정당성이 내용의 정당성까지 보장해야만 우리는 그 정통성을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절차적 정당성은 권력을 세우는 하나의 방편인 것이고 그렇죠. 이 권력이 어떻게 국민과의 관계를 맺느냐는 것은 내용을 채워가는 것이죠. 그런데 내용을 채워가는 걸 보면은 지금 제가 얘기 드렸던 대로의 일들이 제가 꾸며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천지가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8.15 광복절 기념사는 이때까지 우리의 70년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최악이었죠. 경악했어요. 왜냐하면 독립투쟁을 일본의 정책 지배에서 벗어나는 일로 표현을 했는데 아, 자, 그 표현은 진짜 받아들이기 힘들대. 아, 정권교체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 진짜. 식민지 수탈체제 이걸 해체시키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정치적 지배에서 벗어난다. 네. 야, 어떻게 저런 인식을. 네. 그리고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 과거사는 해결된다. 근데 그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인륜적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인권을 존중한다. 그리고 과거사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 이런 게 보편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자격을 획득하지 않고 보편적 가치를 함께 공유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과거에 이렇게 전범해. 내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100주년입니다. 혹시 이것님 아세요? 내년은 관동대지진 100주년이에요. 그렇습니까? 관동대지진 100주년의 이 관동대지진은 아주 참혹한 사건이고 네. 이것은 당시 일본이 국가적으로 자행한 사건입니다. 네. 우리 의병도 있었죠. 3.1운동도 있었죠. 그러니까 네. 조선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학살해버린 거죠. 네.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네. 내년에 이 정부가 계속 있게 된다고 한다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 그리고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걸 외교적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본을 불편하게 하지 말아가 외교가 아니에요. 대법원의 강제징용에 있어서의 판결은 우리가 일본에게 막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외교적 자산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외교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그 국가의 역량인데, 그렇죠. 예. 자기의 자산을 상대방에게 부담이 된다고 해서 거둬들이는 것은 외교의 기초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지? 그러니까는 어느 나라 대통령이야 도대체? 네. 주인이 누구지? 우리가 이제 한일 강제 병합 병탄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때에 우리 안에 일진애가 조직이 되고 우치다 료헤라는 대륙랑이라는 자가 맞습니다. 대륙랑인이 이제 말하자면은 비정규 침탈자들이 암약을 해서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 내부의 친일 세력들을 지원하고 돈도 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래서 조선 민중들이 일본과의 한일 합방을 요청한다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여론 공작을 한 것이죠. 매국 매판 친일 세력이죠. 그 연상이 일진애의, 되신다는 건 지금 연상이 되신다는 말씀. 그렇죠. 그 이런 일진의 정치 비슷하다. 후예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네. 그럼 이런 상태를 우리가 계속해서 놔둬도 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 하나둘이 아니죠. 끔찍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굴종하는 거죠. 얼마 전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미일 정상회담 이걸 토대로 해서 나토에 갔는데 나토는 우리가 관련도 없는데 간 거죠. 나토에 가서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공식화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왔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제 일본은 평화법 구조를 개정해서 자유대를 일본 군대를 만들어서 활동력을 높이는 그런 과정을 가겠다는 거죠. 근데 바로 2주 전에 일본 언론 내에서 산케이신문인가? 그 산케이신문은 광복 기념사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고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정거리 1천 킬로가 되는 미사일을 탑재하는 이지스 함대를 건조하겠다. 예, 예. 네네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는 이것을 동해에 배치하겠다 특정했어요. 그럼 난리가 나야 되잖아요. 한반도 중국까지 포괄하는 건데 이거는 도발적 행위다라고 비판을 해야 돼요. 근데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 연장선에서 보면은 우리에게는 광복절 기념인데 일본에게는 패전이죠. 그렇죠. 저 사람들은 패전이라는 말을 쓰니까 종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직도 패배하지 않았다라고 우기는 거죠. 그래서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그 동아시아 평화 체제를 지키기 위한 성전이었는데 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그 성전에 헌신했던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들을 야스쿠니 신사에다가 갖다 도저 히데키를 부르다 전범들이잖아. 침략주의의 상징적 원상을 종교화해서 성역화시킨 곳이 바로 야스쿠니죠. 그러니까 여기를 가는 것은 일본이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고 침략주의 노선을 교정하지 않는다. 이걸 보여주는 건데 기사는 가지 않고 공물하면 간차를 했고 나머지는 갔어요. 그랬더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 기사 총리가 안 가는 걸로. 미치겠어. 그리고 참배는 일본의 관습이다. 관습, 외국의 관습은 뭐죠? 존중하는 거예요. 그 존중한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일본에서는
한국의 고위 관료들이 이것을 이해해줬다. 그래서 정당화하는 거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내부의 직무유기를 비롯해서 외치의 일기까지 그리고 한반도 전체의 평화체제를 만드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시계를 완전히 거꾸로 돌리고 있는 상태. 대담한 제안이라고 했지만 그거는 과거에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한반도의 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기본이 있고 핵심이에요. 이것이 작동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보였던 것이 트럼프 때의 싱가포르의 북과 미국의 정상협의죠.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북한의 비핵화가 관계를 보다 낫게 도모할 것이다가 아니라 관계가 좋아지면 바로 비핵화를 촉진할 것이다. Promote라는 말을 써요. 이 문제 해결에 북과 미국이 중요한 합의를 한 겁니다. 네. 결국 이것을 문수하는 데 실패를 했지만 그리고 그 길을 먼 길을 가잖아요. 글쎄요. 김정은이. 그건 뭐냐면 그 제안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동의한 거죠. 미국도 동의를 한 것이고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으면 관계가 좋으면 큰 문제도 사소한 문제로 처리해서 풀 수가 있어요. 관계가 나쁘면 사소한 문제도 큰 문제가 되죠.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어떠냐 하면 전쟁 시스템은 강화가 되지만 위기가 있을 때 딱 가령에서 남과 북 사이에 이 문제를 긴급하게 비상체제로 서로 소통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핫라인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걸 보면 한반도 위기관리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폭우관리도 못하는데 한반도의 전쟁 상황이 이룰 수도 있는 위기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정부에게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굉장히 신랄한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생명과 문제니까. 안전과 관련되어 있고. 참이 묘한 게 말이죠. 평소에는 남북관계에 대해서 크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살기가 바쁘니까. 그런데 남북관계를 다룬 영화는 다 대박칩니다. 그렇죠? 맞아요. 맞아. 공동경비위기부터 턴테이르기까지. 맞아요. 왜 그런가? 그리고 민족 문제에 대한 것도 이순신 장군 나오면 대박치잖아요. 그 뭐냐면 우리 밑바닥에는 민족의 자주에 대한 또는 민족의 존엄성에 대한 아주 깊은 마음이 분명하게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남과 북 사이의 대치가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이 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새로 미래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인류의 모든 게 파멸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죠. 이지스함이 만약에 1000km 되는 미사일 탑재한 이지스함이 동해에 뜨게 되면 그리고 그때 독도 문제를 일본이 제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당할 수 있을까요? 중국과 러시아가 또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워지는 한반도가 무서워지는 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논의들이 있는데 이 논의를 함께 토론하고 정리하는 일이 굉장히 필요한데 언론이 윤석열 정권을 옹호하지 않는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제가 쭉 얘기 드렸던 이런 문제를 우리 사회의 매우 중요한 의제로 내놓고 이것을 우리 한 사회의 정상화를 위한 담론으로 정리하는 일 이게 필요한 거죠. 서울의 소리가 하고 계시죠. 안 하고 계시잖아요. 설명되지도 않고 그냥 김민희 교수 나와주시니까 그 얘기 다시 담론으로 얘기해 주시니까 네. 너무나 그래서, 반갑고. 그래서 이렇게 예. 정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를 풀 수 있는 그런 열쇠를 못 찾는 거죠. 아쉬운 것은 정치에서 보면 정당에서 일단 민주당이 이 역할을 그래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선에서는 실패를 했고 지선에서 실패를 했지만 향후에 대안 세력으로 자기를 대중들에게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당대회 당대표부를 뽑는 선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못 봤던 일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한 정당의 전당대회는 거기에 치열한 개파 싸움과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걸 이제 그렇겠네. 과정성의 문제인데 그걸 통해서 뭘 정리해내느냐 하면 그래서 이 시대는 이런 위기에 우리 봉착해 있습니다. 맞아요.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역량을 가질 겁니다. 맞아요. 이 역량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체제를 정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근데 그 담론을 우리는 듣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뭐 이재명, 뭐 반이재명, 친미형 그렇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언론이 그러한 있고. 구도를 만들었다라는 측면이 있겠지만 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만약에 아주 치열하게 그러한 담론을 가지고 경쟁하면서 국민들에게 선택을 요청했다면 아,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였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맞아요. 당헌 제80조 조항 논란이 됐었잖아요. 기소만으로 당헌 자격 정지라고 하는 건 불합리하다. 불합리하죠. 그때 그것을 제정했을 때는 민주당이 부패와 절연하는 청렴한 전당으로서의 의지를 표명한 그런 과정이라고 봐요. 네. 그 전제는 당시에는 이런 검찰 직할 통치제가 없었던 때예요. 맞죠. 지금 달라졌죠. 근데 우선 첫째, 법리적으로도 잘못된 거죠. 기소가 유죄는 아니잖아. 또 유죄를 하더라도 그것이 꼭 유죄라고 또 단정할 수도 없어요. 두 번째는 검찰을 직할 체제라고 하는 게 얼마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가 하는 게 분명한데 네. 그걸 그대로 둔다? 그러면은 칼자루를 상대에게 쥐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문제도 어떻게 제기를 했어야 되느냐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우리는 이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반도는 이렇고 기후위기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있고 등등등등. 그리고 검찰 국가의 등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새로운 전투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외면받았던 가장 중대한 이유는 이 전투력 부재였거든요. 호남이 그걸 답을 이번에 보여줬잖아요. 니네 상대 안 해주겠어. 이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이 모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리더십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체제 정비의 한 내용 중에 이거다라고 얘기했으면 전체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는 그 안으로 해결이 돼요. 그렇지. 근데 그런 큰 틀과 담론이 없으니까는 이 문제가 부각이 돼서 마치 특정인을 위한 방탄 시스템으로 돼버렸고 결국 그래서 아주 어정쩡한 형태로 봉합이 돼버렸죠. 제가 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사회가 어떤 위기에 있는지를 본질적으로 대중들에게 설명을 할 책임이 있고 정치 세력은 해법을 제시할 책임이 있고 그 해법을 제시하는 과정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필요한 것이고 제시한 이후에도 검증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검증을 통해서 이걸 관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리더십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최고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게 절대로 쉽지 않아요. 예수님도 뭐 정치 오래 얘기를 하셨고 또 가르치기도 하시겠지만은 이게 이제 평론하고 또 굉장히 다르잖아요. 평론도 상당히 중요해요. 정치는 정치 현실에서 풀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평론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게 못 보던 걸 볼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그러나 동시에 이 논평은 어느 한 측면을 집중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총체적인 얘기를 할 수도 네. 있지만 정치는 이 정치의 그 역할을 맡은 분들이 무함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이 상황이 됐느냐 하면 니들이 안 해? 그럼 우리가 할게. 그래서 촛불이 나온 거다, 이 말씀. 그 촛불이 나오는 것이고 이게 진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민들의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한 조직적 기본권을 행사하는 과정이다. 네. 이것이 향후에 이제 어떠한 담론을 만들어내고 어떤 정치 변화를 가져올지는 두고 볼 일인 동시에 바로 이것을 보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전망 좀 해주세요. 앞으로 지금 조금씩 더 그 참여하시는 시민 지난번 광화문 집회하는 거 제가 정말 봤거든요. 많이 예. 늘어나고 있죠. 매주 네. 두세 배씩 늘어나고 있고. 이거는 뭐냐 하면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한편으로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겠어라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만 획득한 권력을 쉽게 놓을 리는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 역사의 경험은 어떤 거냐 하면 오만하고 독선인 권력은 반드시 무너뜨렸어요. 그럼요. 반드시. 우리나라만 특별하게 아주 반드시 다른 나라가 힘내도 제가 이제 이따금 이 강연을 위해서 가는데 최근에 못 갔죠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일본의 시민운동하는 분들이 부러워하는 건 대한민국은 중앙정치를 뒤집어버리네 이렇게
일본 사람들 이해를 못해. 요 일본은 60년대 중반까지 꽤 셌어요. 사실은 안보 추진이나 이런 것 통해서. 예, 예. 근데 이게 정치를 패배하면서 이제 이 역량이 지방으로 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다시 중앙으로 저는 모인다고 봅니다. 근데 그래서 일본의 이 같은 시민운동과 손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언론은 단 한 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취급해주는 데는 몇 군데 있긴 해요. 근데 이러한 중대한 정책 변화, 사회적 변화는 뭘 의미할 건가 하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왜 언론이 알아주지 않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변화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 참 이게 뭐지? 언론이? 이런 거죠. 근데 이렇게 기성의 언론이 놓치는 이 변화가 자신의 역사를 바꿀 겁니다. 언제나 그래왔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쫓아오죠, 그때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뭘 또 뜻하느냐 하면 기존의 정치 시스템에 포착되지 않는 진보적 시민층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지만 이 기대는 한 발 걸치는 정도지 꼭 이거 해야 되겠어. 이건 굉장히 적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국민적 관심을 폭발적으로 익히지 못한 게 현실이 됐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진보정당은 또 이걸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정의당은 거의 몰락 단계에 가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이 파벌 싸움에 몰두해서 지금 엉망진창이잖아요. 전 대표가 대통령 윤석열을 공격하고 서로가 이렇게 난리를 치는 그런 전혀 우리가 보지 못했던 네. 거의 사극 수준의 네. 네. 사극 드라마야 완전 진짜.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망 얘기를 해드리자면 예. 그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예. 이런 것들 하나 지금 이루어져가고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김건희 특검을 촛불행동에 일찍이 주장했어요. 근데 이제 어저께인가요? 민주당에서 김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면서 10명 정도 의원이 붙어서 공동 발의를 했죠. 법사위 위원장이 국민의힘입니다. 통과가 간단치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검 요구를 했는데 된 거잖아요. 네. 주가 조작 혐의자들은 다 기소되고 붙잡혀 갔어요. 근데 딱 한 사람만 수사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윤석열 우리 김건희. 배우자 김건희라는 사람입니다. 법위에 있는 거죠. 지금의 경찰과 검찰은 결코 못할 것이다. 이미 못하고 있는데. 논문 표절도 저런 식으로 해서 정리해버렸는데 끔찍한 일이죠. 그럼 원래 이것은 서초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촛불혁명의 의도대로 하자면 공수처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공수처는 무용지물이 돼버렸어요. 무용지물이 됐어요. 국민을 모독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었거든요. 아 공수처 만들라고 진짜 힘들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들의 의사를 완전히 능멸해버린 그런 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공개적으로 한번 해볼래? 이 특검이죠. 상남호 상일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총력을 기울여라. 어제 이제 기사를 보니까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있음을 배제하지 않겠다. 이게 말이 이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눈치 보는 거야? 더 이쪽 보고 싶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건 뭘 얘기하느냐면 협상 카드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도대체. 이런 태도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이거는 우리 사회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 올바로 새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못하는 상황에서는 의회가 민의의 대변 헌법기구의 위치와 자격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정리하겠다. 권력이 법을 농단한 사태는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다. 권력이 법을 농단한 사태로 정부가 구성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정부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특검 해야 되죠. 그게 절차상 가능한 것의 전략성의 문제는 본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문제고 그렇죠. 그걸 알아서 풀어야지 딱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또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하나 있고 한편에서는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국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적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라는 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시대적 중요한 흐름인데 이걸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교수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우리 시대 전환의 변화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 밀고 나와서 저는 특검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검할 거고. 그 첫 번째는 잠깐 더 얘기를 드리면 네네. 이게 지금 서울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글쎄 뭐 대전도 하고 뭐. 네, 그래서 이제 대구, 이 방송은 예. 조만간 서울의 소리에서 전국의 소리를 바꿔드릴지도 몰라요. 교수님이 열심히 다니시니까. 물론 서울의 소리가 전국의 소리를 대변하는 거죠. 근데 네. 그런 대구, 광주, 뭐 전주, 익산, 수원 뭐 이런 데서 불꽃같이 일어나요. 네. 대구 같은 데서 하면 사람들이 열렬하게 응원해요. 아. 대구에서 그걸 해? 어휴 참 놀라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네. 또 이 시민들이 모여서 자기의 동지들을 확인하고 뿐만이 아니라 거리 행진을 하면 시민들의 반응도 굉장히 달라요. 화나고 기뻐해요. 이 순간에 무엇이 서로 나눠지느냐. 용기와 확신 나눠집니다. 함께하네. 맞아. 이거는 모두가 기뻐하는 일이네. 검찰 저거 뭐 대단히 무서운 줄 알았는데 붙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저거. 그리고 경적을 울리면서 같이 참여합니다. 우리 군바리들도 다 몰아냈었는데 검찰 얘들 까불지 마. 뭐 그런 거지 뭐. 우리가 동학 때부터 의병투쟁에서 독립전쟁, 네. 독립운동이라는 말도 사실은 독립전쟁의 차원에 있었던 빛나는 역사를 격화시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처럼 거의 100년 이상을 끊임없이 무장투쟁, 저항을 멈추지 않은 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해요. 굉장한 나라입니다. 아, 생각을 해보세요. 해방이 딱 되고 45년에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예. 전국의 인민위원회가 8월 15일날 해방이 됐어요. 8월 말, 2주 만에 몇 개가 만들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숫자 잘 모르시죠? 240개인가? 아니, 450개. 450개. 어마어마하죠? 북한까지 다 만들었었죠, 그때. 어마어마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남쪽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순식간에. 근데 이게 오래 준비했던 거죠. 이렇게 정책 주체로서의 역량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40년 이상 식민지 노예로 살았는데 저들이 무슨 뭐 민주를 하겠어? 국가를 세우겠어라고 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어떤 나라에서 해방돼서 전국 단위로 위원회가 정치의 주체로 조직화됩니까? 지금도 하려면 어려워요. 그렇지. 지금도 누가 뭐 당 하나 만들겠다 그래서 이거 뭐 100개 만들 수 있을까 싶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 그런데 그 물론 거기에는 이제 역사적인 어떤 엄청난 동력이 네. 화라산처럼 분출되는 그런 이 순간이 정치화 된 거죠. 네. 그런 측면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가난하고 빼앗기고 그런 고통스러운 역사를 딛고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 우리가 그 후예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이런 문제 앞에서 정확하게 사태를 정리하고 또 명료하게 설명해내고 대중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함께 해나가는 운동의 성숙함이 바로 이 촛불 행동의 운동 과정에서 목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손잡고 나갈 매우 중요한 역사적 거사입니다. 김민인 교수님 그렇게 딱 좀 명료하게 정리해 주시니까 아마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도 힘이 나고요. 맞습니다. 아, 우리가 할 수가 있다. 그럼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매수하는 촛불 집회는 지금 유튜브에서 중계하는데 아주 입체적으로 하더라고. 이제 네, 작년 네 개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혹시 힘들어서 못 나가시는 분들도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그분들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현장은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물리적 공간 플러스 거기에 이런 이 SNS와 영상 공간도 있잖아요. 네.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매주 100만 대군이 그렇죠. 움직이는 거예요. 예. 각 유튜브마다 보는 인원까지 따지면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인원이. 그래서 이런 변화를 놓치는 사람, 놓치는 세력은 역사에서 후퇴하고 있다.
모르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앞으로 진전하고 있는데, 근데 나중에 보려면 안 보이는 거죠, 저쪽에. 안 보이는 거죠. 수박이 되는 거죠. 역사적 거사란 네. 말에 대해서 아주 마음이 아주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직무유기. 오늘 아주 우리 역시 이제 이 좀 학문적으로 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오늘 많이 해주셔갖고 오늘 한 시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뭐 특별하게 또 하신 마지막 네. 정리 말씀 있으면 하고 정리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네. 싶은 것은 촛불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네. 함께해 주십시오. 회원도 가입해 주시고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고 네 거기 후원도 해야 돼요. 네 그냥 되지 않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하면 한쪽에서 엄청 방해를 해요. 그렇겠죠. 지난번에도 국유두유두가 방해를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장비. 장비 아이고. 네. 우리가 이제 그 한 2000km 사정거리에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을 띄워야 합니다. 그러자면 맨손으로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예. 뭐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이제 그때그때마다의 후원도 중요하지만 네. 회원가입을 통해서 3,000원이에요. 네. 눈에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거 하려면 촛불행동이라고 유튜브에서 네, 그렇죠. 예, 거기에 들어가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디지털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전화를 걸어도 돼요. 네, 네. 그렇게 해서 함께 하면 이게 이제 탄탄한 안전구조를 갖게 되죠.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것이 이 일을 하는 실무 일꾼들이 있잖아요. 한 분만 저희들이 이제 이걸 할 수 있도록 드리고 네. 나머지는 완전히 무료로 헌신해서 해요. 네, 안전이다. 이거 계속 가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재정도 필요하고 또 하나의 조직적인 역량도 갖춰져서 이게 지구력을 가지고 일상화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역시 회원이들 함께 네.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역사적 이제, 거사를 그렇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심이 되는 첫째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둘째는 이런 일에 참여를 해주십사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하면 SNS나 영상을 통해서 보고 참여하고 홍보도 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그리고 촛불행동이 이제 SNS를 통해서 매일매일 논평이 나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논평이에요. 네,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아, 아주 레디컬하게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교수님이 쓰시는구나. 뭐 이제 뭐 초안을 정리를 해서 이 검토 과정을 반드시 거치죠 서로가. 그래서 그거를 집단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런 거군요. 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인의 글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역량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함께 논의하고 그리고 중요한 주제를 네. 다듬어 나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네. 언론이 짚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내고 그 정세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함께 공유하고 네. 이런 것들 관심을 깊이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100만인 서명 퇴진운동이 벌어졌으니까 그것도 시작했던데 그것도 요령을 좀 알아야 될 텐데 그것도 이제 SNS나 이 촛불행동에 들어와 보시면 다 있죠. 있습니다. 구글 윤석열 퇴진 100만 서명운동 그렇죠. 김건희 특검 이게 순식간에 2만 명이 서명을 해서 그게 이제 기본이 돼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곧 이루어지리라 봐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국정을 내팽겨치는 이러한 이 상태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뭐 마무리 짓는 얘기를 해서 거기까지 끌어들여서 하긴 좀 그렇게 합니다만은 난데없이 재난 뭐 비상사태에 필요한 민방위 복장 색깔을 바꿔버렸어요. 설명 하나도 없이 누가 결정했는지 그렇게 바꾸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냥 선호도 조사를 했더니 이렇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왜 꼭 그 색깔이어야 되는지 그럼 기존의 것은 어떻게 할 건지 하나도 설명을 안 해요. 이게 가장 키나 한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한 집안에서도 그렇게 안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일상적으로 겪어가고 있어요. 짜증나고 피곤해 솔직히. 네. 개인으로서 감당하기가 네, 그래서 이게 힘들어요. 개인에게 고통이고 국가적으로 재앙이고 이 상태를
속히 종식시켜야 됩니다. 아,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봐야 네, 그러기 전에 조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민주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 민족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이 모든 걸 위해서 그리고 사실 가장 중대한 현재의 위기의 사안은요 기후위기예요. 생태계가 파괴된 모든 게 끝납니다. 멸절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시스템에 대한 대전환을 위한 역량을 모으고 체계화하는 일 이게 사실은 정치의 현 단계의 긴급한 본질이다. 이 본질에 가기 위한 이런 이 방해 요소들을 지금부터 해체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함께 합시다. 알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불러주셔서 아닙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교수님 네. 얘기 들으니까 그냥 속에 뭉쳤던 게 확 풀리는 것 같아요. 아주 그걸 딱 백그라운드에 입각해서 시대적 전환의 의미 속에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 아마 시청자분들도 지금 아까 원래 오전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안 나가시고요. 계속해서 네. 채팅방에 몰려요. 동시 저축수사수도 아주 높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아마 우리 김민웅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아, 왜 촛불 집회가 중요한지, 촛불 행동이 왜 중요한지, 그것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왜 윤석열은 퇴진해야 되는지, 왜 김건희는 특검해야 되는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과 개인의 국민의 공동체의 삶도 있지만 나의 생명, 나의 삶과 바로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김민웅 교수님은 가능한 시간 되신 분은 주말에 토요일에 전국 각지에서 열리니까 가족들 데리고 손잡고서 나가주시고 혹시나 불편하신 분들은 유튜브로 다 생중계되니까요. 거기서 참여해 주시고 또 촛불 행동도 저희 서울의 소리도 어렵습니다만 촛불 행동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촛불 행동도 좀 후원이라든가 이런 거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말씀 하나도 안 어려워요. 열심히 하자는 거죠. 그렇게 힘을 합치면 우리가 우리 미니미님이 얘기하셨지만 역사를 네, 거사 역사를 그렇죠. 거사가 네. 또 우리 힘으로 100년 동안 우리가 만들었던 이 대한민국 그렇습니다. 국민의 나라를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오늘 마무리를 네. 짓고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